손이 이렇게 다 썩었어요. 손끝이었는데 이게 지금 글로이로 근육이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. 네, 썩어 들어가서 병원에서 이제 절단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잘라라고. 저렇게 썩었는데 블루에 발라가지고 손가락이 새 손가락이 되어버렸어요.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절단하라고. 병원에서는 자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축복하게 하고는 그날 그 이분이 시민의 전화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일단 하늘공 문턱을 넘고 난 다음에 축복 얘기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. 구반이 일으킬까봐. 그래서 그날 축복을 바로 받고 그래서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우유를 좀 가져가서 드시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블루유를 주면서 그 손가락을 병원에 가지 말고 블루유에 좀 담가갖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게 잘라야 될 손가락을 안 자르고 깨끗하게 다 나온 거예요. 다 나와버렸어. 다 나와버렸어. 저게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 나트래. 근데 분류가 딱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새 손가락이 돼버려.